이카리. 아, 그리고 버너파이터. 자, 칙칙이 대 달심. 네. 제가 칙칙이를 했을 때는 좀 어려웠었거든요. 저도 네.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. 드롭킥을 대처하기가 좀 까다로워가지고. 왜냐면 네. 뭐 KKB로 뭐 그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요가파이어로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네. 사실 곡사포고. 네, 곡사포여가지고. 네. 네. 그리고 EX 요가파이어 하나만 피하는 것으로 KKB의 성능을 괜찮다라고 네. 얘기하기에는 갈심 매치업에서 좀 어렵죠. 드롭킥을 좀 많이 가드해야 되는데. 이카리 선수 정도의 칙칙이라면 스크류로 반응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. 사실 박터가 지금 아머가 달려있는 게 EX 스크류 스매시밖에 없는데 네. 네,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은 뭐 가능할 법도 하고요. 그렇죠. 네. 민트 초코맛 칙칙이거든요. 사실 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. 일단 보겠습니다. 버너파이터 사실 지금 먼 곳에서 날아왔거든요. 네, 호주에서 이번에 네. 한국에 왔을 때 네. 그 경기를 많이 못 하고 가면은 음흠. 또 이제 돌아가서 그 본인 상대가 별로 없어요. 네네네. 게임량이 많아야 됩니다 이 선수.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KSL을 기획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이벤트전으로 이번에는 시즌1으로 대회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. 시즌1 예, 예. 대회로. 근데 버너파이터님이 이 에보 전에 좀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다. 네. 그래서 이번 시즌으로 그냥 해줄 수 있지 않냐라는 요청도 있었을 정도로 연습량 욕심이 좀 있으신 맞아요. 네, 그런 선수입니다. 그리고 스파왕님도 아무래도 경기량이 많다 보니까 네.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. 아, 이 깔리죠. 제대로네요. 네. 하지만 정셋을 하지 못해가지고 야 이거 끝났죠. 끝났죠. 마무리죠. 네. 하필 구석이어서. 추가타가 좀 세게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. 달심한테 정말 절호의 찬스가 오는 상황이었어요. 네. 스트레이트 깔리는 스트레이트고요. 이득은 아니지만 안 닿네요.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. 확실히 네. 지금 매치업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. 네, 되고 그리고 네. 아무래도 박스가 또 역가드가 없어요. 그쵸. 네. 점프로는 답이 안 나오죠. 트리거 켜버리고 노머시에서 하단. 구석이니까 여기 승 노머피 봐야죠 자비는 위기. 없다. 아 스턴 중발로 스턴 시키네요. 네. 아 한 번 더 그냥 스트레이트로 마무리해도 되는데 너를 밟아버리겠다. 밟아버리겠다. 자비가 없네요. 네, 네. 머리로 받아버리겠다. 네. 노머시. 네. 자 EX 이득입니다. 아 뒤잡기 상황 좋죠? 이카리 선수가 오늘 좋네요. 네. 매치업 자체가 쉬워 보이지 않는데 네. 상당히 붙여서 잘 두들기고 있는데 근데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버너파이터가 네. 그 굳이 달심의 그 긴 기본기 리치를 활용해서 멀리서 견제하려고 안 해요. 네. 그쵸. 본인이 먼저 가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도 나는 충분히 잘 때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지금. 네. 아 스크류 노려봤지만 이거 콤보 아니에요. 아 역가는 중발로 내려오면서 세트를 가져가는 건 버너파이터 콤보가 아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내려올 때 강선을 맞았습니다만 네. 그 이후에 요가 플레인까지 연결되는 건 콤보가 아니었고 리셋 상황이었고 그렇죠. 네, 그 상황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네. 같아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트레이트는 저 슬라이딩을 계속 씹는 이유입니다. 어느 정도 파이가 돼요, 달심이. 네. 그 이 드릴킥, 계속 이득으로 심어져 오는 드릴킥을 터트리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. 그리고 방금 요가 파이어 슬라이딩은 절대 맞으면 안 되는 공격이에요. 네. 저거는 달심한테 완전 공짜거든요. 네. 달심이 때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데미지. 네. 데이지 생모도 없이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준다고요. 아, 여기서 셋업! 아 고통스러우니까 리버스 쳤는데 이거 이제 올라 중단입니다. 아, 요가 오케이. 버너파이터 요가하면 또 오케이죠. 네. 네. 아, 오랜만에 보네요. 네. 네 오랜만에 외쳐보는 스트레이트 강스크류 잘 때려주고요. 이거긴 한데 네. 글쎄요. 이제 박서도 어찌됐든 네. 구석 압박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캐릭터니까 오히려 다신보다 힘들 정도예요. 네. 구석에서 나오는 거는
아 지금 불타거든요. 이거 한 대 통 맞으면은 아 세게 맞아요. 이거 세게 맞아요. 이거 무슨입니다. 자 방금 콤보 이어졌으면 마무리 되는 상황이에요. 번아웃 강선수야님. 사실 마지막에는 네. 스트레이트를 완벽하게 읽었다. 완벽하죠. 계속 보여줬던 슬라이딩이기 때문에 와 완벽합니다. 강선을 가드시키면은 네. 내가 많이 불리니까 스트레이트는 무조건 올 거고 네네. 내가 앉아 약간 긁어버리면 된다. 네. 그러니까 박소가 어려워하는 루트들로만 그쵸. 공격을 들어가고 그쵸, 그쵸. 그리고 견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네. 모든 걸 성공을 시켰어요.